항상 기다려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잘못한 그런 것들도 다 감싸주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끝까지 내 자식이 내 곁에 다가오리라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신다는 것. 그러나 자식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엄마한테 다가갈게요. 예. 그래요. 예.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를 마친다면 자, 그 소원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자, 과연 200회 특집에서 또 한 명의 영웅이 탄생할지. 자, 2천만 원 이상이어야 가져가기 때문에 남은 제시어 중에 1천만 원 이상의 제시어를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제시어 뭘로 하시겠습니까? 시작이 좋아야 또 마무리도 좋은 법이니까 시작으로. 네. 자, 이 문제를 맞히면 2천만 원의 상금을 가져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인 용비어천가의 시작 부분이다. 용비어천가는 조상들을 찬양하며 조선 왕조 창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서사시로 세종 때 왕명에 의해 지어졌다. 여기서 해동 육룡은 다음 여섯 인물을 비유한 것인데 A와 B에 속하는 두 명은 각각 누구일까? 목조, 익조, 도조, 환조, A, B. 답은 5초 드립니다. 네. 답은 태조와 태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영 씨 영도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선연주 임명선 광인호 해수경영 전설호 최고수정 이게 다 외우고 있었는데 틀렸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이고 퀴즈 대한민국 대단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축하합니다. 퀴즈 대한민국의 이공계 인재 육성 장학금은 전재교육 해법 수학과 구글 코리아에서 지원합니다. 출연자와 방청객께는 원광대학교에서 국민관광상품권을 캠프라인 등산화에서 상품권을, 해피북 랜드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사임당 화장품에서 동남아 여행권을,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효도 상품권을, 수학학원 디딤돌 수학교실에서 김치냉장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 2006 지역예심 결산. 오늘 퀴즈 영웅 될 거다. 아따, 진하게 우러내주세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 실력자들의 대결. 기대하세요. 답은 제주도 히보님 베를린 아베트 필하모닉 다보탑입니다. 다보탑 정답입니다. 그냥 요새 등급 공격 때문에 고구려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답은 2번. 답은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물구나무.